건데 말씀하시기가 굉장히 곤란하다는 얘기인데 그 뭐 윤석열 정부뿐만 아니고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고 박근혜 정부 때도 그랬고 저희가 이제 대통령실의 어떤 아쉬운 메시지 같은 걸 볼 때 그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대통령이 이내 장막에 둘러싸여 있어서 현실을 좀 모른다. 이내 장막이라는 표현을 써요. 오히려 참모진들이 대통령의 그런 어떤 인식을 좀 조금 더 공고하게 만드는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뭐 옛날에 뭐 문골이란 말도 있고 그랬잖아요. 예. 이제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직접 소통하는 걸 오히려 막는다. 안에 계셨을 때는 뭐 그런 문제들이 좀 보였나요? 어떤 비판적인 의견이 제시가 안 되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건지. 마치 청문회처럼 굉장히 어려운 얘기네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네, 어려운 얘기인데 그렇죠. 저는 안에서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이제 기자 생활을 22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밖에 이제 기자를 할 때 뭐 박근혜 정부 청와대는 출입됐어. 그럴 때마다 만났던 사람들 늘 얘기를 했죠. 아니 왜 이렇게 답답하냐. 저도 늘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당연히 얘기 못하냐. 그러면서 우리가 늘 하는 비판이 참모들이 용기가 없다. 이런 비판을 많이 합니다. 실제 안에서 생활해보고 제가 느낀 것은 참모들이 용기를 내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뭐 대통령이라는 게 5년 임기가 정해져 있는 건데 뭐 5년 내내 하는 사람도 거의 없거니와 예. 뭐 그게 무서워서 뭐 지금 먼저 나가는 게 무서워서 뭐 얘기를 못해 이런 게 아닙니다. 근데 모든 대통령은 자신의 능력과 역량으로 성공을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 확신이 강합니다. 모든 대통령. 네. 내가 지금까지 나의 판단으로 와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쉽게 해서 이제 토론 자체가 쉽지 않은 구조가 돼 있는 데다가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좀 다른 얘기, 그 안에서 뭘 많이 느꼈냐면 대통령제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사람입니다. 사람은 여기 모인 모든 사람 우리가 다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습니다. 네네네. 강점이 있으면 약점이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건데 누구나 다 마찬가지인데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은 사람이 아니라 그 자체가 제도고 시스템입니다. 네. 그 자체가. 그러니까 그 사람의 약점과 단점이 고스란히 그 정부의 약점과 단점이 돼버립니다. 네. 이게 윤석열 정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대통령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아무래도 이렇게 왜 더 많이 소통을 못하느냐, 왜 더 많이 얘기를 듣지 않느냐, 그리고 대통령 다음 메시지 뭐 저 뭐 인정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대통령을 사실 우리가 뽑은 거고 그분의 단점과 약점이 고스란히 국정에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한계들을 많이 봤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전 지금도 참모들이 열심히 조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뭐 예. 뭐, 그래요? 뭐, 예, 돌 이런 분들만 계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열심히 조언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그럼 대통령이 안 듣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 너무 따지지 마세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참모 얘기를 하는 거나 참아 대통령 얘기를 못하니까 그래도 참모진한테 돌려가지고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어떻게 대통령 뽑았는데 우리가 갈아칠 수도 없고 뭐 민주당처럼 뭐 탄핵을 할 거야. 그럴 수 없으니까 우리가 기껏 할 수 있는 얘기가 사실 참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실제로 엑스포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모든 게 이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아니 뭐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분위기가 다들 것처럼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죠. 내가 좀 황당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네네. 그러니까 너무나 확신에 가득 차서 얘기하니까 될 수도 있나 보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딱 가보니까 막 황당하잖아요. 네. 그만큼 현실 그 보고가 굉장히 잘못된 방식으로 그러니까 유포리 낙관주의적인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현실에서 유리됐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아니 이거를 그러니까 그 현실에서 유리된 게 이제 옆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 아 대통령님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다가 유리가 된 건지 아니면 대통령 자체가 두 개 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또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 화 잘 내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경로 막 분노 경로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거기서 한번 딱 하면 그냥 아무 소리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는 또 뭐 자기들도 경쟁할 거 아니겠습니까? 잘 그런데 딱 보는데 경로하는 대통령 앞에서 대통령이 싫어하는 소리를 딱 했다가 욕먹는 거라. 그러면 이제 당연히 같은 얘기를 올려도 네네네네. 마사지가 될 테고 이렇게 되다 보면 이제 점점 자기들만의 세상에 갇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 옳은 소리 아니, 혹은 뭐 이제 좀 간언 같은 걸 했을 때 이제 대통령이 그냥 기분 나빠하는 건 이제 그건 이제 2차적인 문제가 없고 그 앞에서 바로 다른 저 참모 누구가 아이 그건 뭐 말을 그렇게 하고 있어? 뭐 이러면서 이제 또 대통령 듣기 좋은 소리 하면 사실 대통령이 그때 이제 제대로
판단을 하신다면 아 그러지 마시고 저 한번 들어봅시다. 이제 이렇게 하면 계속 그런 간언하는 것들이 이제 제대로 이어질 텐데 만약에 그 듣기 좋은 이야기 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더 혹하시고 아 이 사람 좀 멀리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점점 더 입에 침 바른 소리만 계속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분위기인지 아니면 대통령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데 정말 참모들이 막 계속해서 뭔가 자기 좀 잘 해보려고 그런 좋은 얘기들만 하는 건지가 이제 궁금했었는데 네. 말씀하시기가 굉장히 곤란하다는 얘기인 거죠. 아까 그 자기 확신이 강하다는 말씀이 네. 다 함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어저께 그저께죠 대담회에서 네. 그 교수님 말씀하신 메타 인지가 됐던 대목도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 왜 이제 윤한 갈등 2라운드가 예상되는데 어떤가요? 라고 하면서 그 용산 출신 출마자들 후광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후광이 작용하겠어요? 하고 너털 웃음을 좀 지으시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현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있는 것도 좀 알고 계신 것 같고 그 뒤에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금 뭐 언론도 그렇고 한동훈 위원장이 용산과 각을 세워야만 잘 된다고들 하는데 맞아요. 네, 그 말씀 그러니까 그런 메타인지가 된 부분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게 매력, 그런 게 매력 포인트거든요. 네. 아 알분인데.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가야 한 거고 그 다음에 또 네. 소탈한 면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장점을 호소함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네. 이게 정해놓고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나는 그 참모들이 짜줬다고 생각하거든. 요거 선 넘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말을 딱 보면 이분이 이렇게 말을 잘하는 분은 아닌데 딱 보니까 문장이 다 맞네. 중간에 안 끊기네. 나중에 한 3분의 2 지나니까 그때부터 조금 버벅거리기 시작하는데 아 연습 많이 하셨네. 그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아까 그런처럼 네. 그런 거 당 국민들의 우려를 내가 알고 있다는 거를 네. 그런 데서 슬쩍슬쩍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내비칠 때 국민들이 판단할 때 그래도 안 해. 그러면 좀 파가 좀 풀어져요. 근데 그게 좀 많이 있었으면 좋을 텐데. 네. 거기 근데 거기...